통일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잘 보세요. 그때는 어쩌면 절망, 그리고 아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왜 말씀하세요? 낭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만에 기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기근의 시간, 낭망하는 시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땅의 아픔을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땅을 칠 때 보면 다시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 이젠 비가 오지 않는구나. 이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구나. 이 땅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기 글렀구나 생각하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6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온 백성이 다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입니까? 아니요. 이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속에다 박아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구원자가 다시 올 때 이제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응답의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속에 박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모르십니다. 여기 적어도 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성경을 보면 7번이랍니다. 완전한 수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합니다.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묻습니다. 상황아. 비가 오냐? 구름이 있더냐? 아니요, 없습니다. 에이,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낭만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속히 이루실 그분이 이제 속히 응답하신 그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을 믿기에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에 두번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에 안 보여도 3번, 4번, 5번, 6번, 7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는 상황이 예,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제 뭐요? 이제 비가 온다. 비가 와도 대단하게 올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우리에게 보인다. 뛰자! 그러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한 사람이 제단을 쌓았죠. 이스라엘이 온 땅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여호와를 대신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제단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요. 이 사람이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비로 응답의 비로 그 땅의 열매가 땅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문구 하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시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바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거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의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길고 또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만한 시간이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릴 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구, 그것들을 흩어버릴 만한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절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히 오신다는 걸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시는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낭망하려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그 땅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한 번만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끝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답해주는 게 아니라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네! 적어도 돼요? 적어도. 적어도.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에 주께서 보실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 항상 기도하며 낙망치 않는 자가 여기 있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절망의 세상으로 3년만의 기근으로 모두가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우리의 아이들은 배고파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낙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가 여기 있다고. 아멘. 저도 여기 있다고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낙망을 참고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게 기도하는 겁니다. 들으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삼킬 만한 온갖 우스운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아,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들고 응답하십니까? 예,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딱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어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응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공의와 평화의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가족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가족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몇 번 기도해봤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속히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예,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뭡니까? 예, 그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그 약속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어떻게 하냐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 교회는 안 되겠구나 생각, 한국 교회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 아, 우리 교회 너무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부업은 안 되겠구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